반갑습니다.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본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어이고 많이 좀또 준비해 오셨네요. 자, 한 개씩 한번 검토해 볼게요. 요거는 어이고 약간 들어왔는데 이건 다이아인데 약간 가볍긴 하더라도 어우 이거 먼지가 좀 있네요. 이 돌의 특징. 합격. 합격. 다이아 맞아요. 이거 좀 왜지? 몸이 안 좋네. 이 요중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지금 호흡기 안 좋아요. 씻은 건가? 다시 씻습니다. 그래요. 씻었는데도 이 정도면 바로 안 똑같습니다. 좋다. 예, 안 좋아해. 여러분 다음에 할 때는 꼭 씻어 오세요. 깨끗 세수매 같은 깨끗한 물에다가 깨끗하게. 인타야 아니에요. 잠깐 한 번트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달라. 얘는 다이아 같은데 경도 들어왔는데. 그렇지. 얘는 들어왔어요. 저 합격 같아 보입니다. 자, 오케이. 얘는 다이아인데 색깔이 좀 옐로 무난하네요. 무난 젤리처럼 적힌 전 옐로 다이아인데 좀 그냥 좀 무난하게. 커팅할 거 있으면 얘기. 예, 커팅할. 오, 와, 이거 젤이네. 오, 이거 꽃감이네. 꽃감이 하나 나왔네. 오, 이거 괜찮다. 이거 이 좋은 무늬가 나올. 근데 이제 문제는 몸이 안 좋냐 안 좋냐. 약간 그게 있네. 야, 이거는 야, 완전히 좀 말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깨끗이 씻어 보셔야 되겠어요. 한번 담가놓고 씻겠습니다. 빡빡 미세요. 이거 질이 안 좋은 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균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하나에. 이건 다이아인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품. 상품에 커팅 커팅하면 색깔 쨍하는 거 나와요. 아주 이쁜 거 나옵니다. 이게 커팅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커팅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보다 좀더 짙을 거예요. 이쁘겠는데요? 네, 이뻐요. 자, 요런 거는 기본 요 다이아는 한 1억이 넘죠. 한 개가 기본 1억이 넘는 다이아. 한 나중 커팅하면 뭐 기본 20캐럿짜리 한두개 나올 거야. 10. 근데 아, 지금 보자. 몇 캐럿인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00캐럿은 넘게 나올 거고. 100캐럿은 넘게 나올 거예요. 응? 아니, 그러니까. 자. 됐어. 328캐럿. 네. 이건 이빨 같네. 지금 보니까. 이빨이네, 이빨. 오, 이빨이다, 이빨. 투명도 어느 정도? 투명도는 보자. 좋아요. 요 정도면 다 쳤어요. 괜찮네. 오, 이거 괜찮은 질이 좋아요. 이거 93G 정도 되겠네.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 이게 좀안 좋았어. 껍데기 벗겨내고 하면 좋은데 이거는 뭐 어차피 어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개성으로 나기 때문에 좋아요. 이런 건뭐 거의 커팅하면 95에서 6G 정도까지 갈수 있는데 아쉬운 건 아직 그 균이 좀 남아요. 그 조심하셔야 돼. 빠지는 게좀덜 빠졌어요. 깨끗하게 세척하세요. 예, 다시 담가가지고 한번 또 네, 좀 담가 놓으세요. 예. 물에다 푹 담가 놔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든지 식초물에 담가 놔도 냄새 납니다. 아, 이거 옷 같은 다이아인가? 잠깐만. 아이고, 이거는 보자, 쪘나? 이거 좀 본. 야, 돌멩이 같기도 하고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올라가네. 이런 안 올라간다. 예, 이거 봐라. 아, 이거 안 쪘네. 찌다 말아버렸네요. 이 바깥에만 살짝. 야, 이거 경도가 조금 나오는데, 다이아가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안 올라가네. 아이고, 아니, 안 들어갔다. 얘는 진짜 아쉽네요.
안이 안 들어갔어요. 이런 건 또 버리지는 마시고 얘는 조금 또 톡톡한 다이아 특징 같고 빼놓겠습니다. 네, 빼놓고 이것도 야 이거 찌다가 조금 말았네요. 아 이게 모찌가 바깥에는 모찌인데 안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다이아는 올라가는데 바깥은 확실히 올라가는데 안까지 안 들어갔어요. 안까지 안 들어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해. 아 진짜 아쉽다. 모찌가 될 뻔했는데 뭐 커팅하면 다이아 그건 나오겠는데 아, 이게 이렇게 이빨 이 보세요. 이렇게 입이에요. 여기 헤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이 이렇게가 좀 머리가 날아가 버렸네. 그건 놔둘까요? 놔두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놔두세요.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는데 아직 못 된 거예요. 좀 더 찌우세요. 이거는 좀 숨겨놔가 좀 찌우세요. 잘 곡물 찾기가 두세 사람한테 넘기세요. 예. 이런 거 착한 일 하세요. 예. 그 석회암지대 그냥 다 꼭꼭 감춰놓고 누가 찾아가더라도 그 사람이 찾아준 것에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원소수는 좀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걸 또 갖고 와가지고 뭐 실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게 베를륨이 파괴가 됩니다. 오늘 이제 다이아 맞고 맞는데 얘도 조금 돌 올라간 덜 찢는데 그래도 이거 질이 좋은 거에 해당돼요. 이거는 약간 블랙 계열인데 블랙 블루 정도 되겠네요. 타케가 대표님 뭐라 갈까봐 버릴라 했습니다. 이거? 예, 대표님이 투명한 걸 들고 오라 해가지고. 아니. 탁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 블루. 아이고 탁한 거랑 이건 탁한 게 아니고요. 이건 탁한 게 아니죠. 이 네, 보시면 탁한. 이거는 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지금 보면 입이 있고, 저 보세요. 입이 있고 눈이 있어요. 입이 있고 눈이 있는데 이 탁한 색상이 탁한 색상 어떤 게 탁한 거냐면 색상이 바랬거나 이건 탁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단단하고 안 들어가도 색깔이 맑잖아요. 여기 하얀 게 있잖아요. 이거는 까만색에 약간 블루 계열이 있는 거로 질이 좋은 상품이 해당되는 다이아감으로. 이거는 남자 다이아로 해도 손색이 없는 아주 질이 좋은 거예요. 잘못하면 이걸 대리석이나 규암으로 여깁니다. 대리석 규암 조금 이제 투명도가 좀 떨어진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도 티라노사우루스 계열처럼 아구 힘이 센 녀석이에요.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약간 그런 계열이 있어요. 이곳에 머리 헤드 맞은 거랑 이렇게 딱 있어.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 즐겨도 돼요. 지금 눈하고 입이잖아요. 머리 한 대 맞았고 요 부분 벗겨지고 요 곱장동 위쪽에 정확한 공룡이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죠. 아니, 다 좀 할까요? 어떤 거? 요 커팅 뭐? 이 커팅 할 만한 거예요. 이건 커팅 해도 됩니다. 이거는 커팅 할 수 있는 앞으로 묶은. 이것도 질 좋은. 이거는 멋지네. 핑크 이쁜 게 나왔네. 버릴려 했는데 그것도 이거는 왜 버려요 이거는? 저거 같아가지고 지금 발해가지고 예, 약간 그래요. 약간 발했긴 했는데 이건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건 질이 좋은 핑크가 나와요. 이것도 핑크 다이아 일부인데 괜찮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자 의외의 것이 나와요. 요거 질이 좀 연한 핑크 608캐런 근데 이제 전체로 다 된 게 아니라 조금 덜 그간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이것도 당연히 다이아 경도 나오고요. 보라색 계열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투명도가 더 완벽했으면 참 좋은 다이아가 될 뻔했어요. 투명도 여기 이 부분 써물만 해요. 이 커팅해놓으면 이뻐요. 이쁜 색깔 나올 거예요. 이걸 커팅하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예측할 때 만일에 이제 얘를 커팅을 하게 되면 한 이런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보다 약간 연한 색깔, 약간 연한 거 이렇게. 요게 커팅하면 얘가 약간 연한 이런 게 이쁘죠. 이렇게 예, 이쁘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약간 연한. 그 질이 좋은 거예요. 자, 얘는 아까 못 봐가지고 못 봤구나. 자, 608, 609, 아니 609네요. 609. 야구 상품. 예.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할게요. 자, 이거는 다야. 이것도 다야. 이제 요새 이제 다야 찾는 것은 정확하게 찾으시네 이제. 대표님 대표님. 아이 뭐 또 그런 게. 자, 아 이거 투명도 좀 높아요. 이건 90G가 되겠네요. 90G 정도 되겠어요. 요거는 약간 흰색의 블루 계열의 다이아 같은데 그래도 이제 괜찮은 다이아. 370. 야, 그래도 돈천씩은 될 수 있는 다이아들이네. 그다. 요거는 보자. 오, 좋은 거 많이 찾으셨네. 오, 요거는 탄소 동초체의 다이아몬드, 유기물에 의한 다이아몬드죠. 이것도 다이아몬드. 이 눈 보세요. 눈. 여기 눈하고 콧잔등이 있는 다이아. 이거 참 재밌는 다이아네요, 이거. 어, 여기. 다이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것도 다이아입니다. 자, 이것도 222. 보자. 투명도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예. 220. 색깔은 그냥 보통. 예, 그러면 양은 저거 여기로 빼놔야 되겠네. 네. 예? 이건 버리시고. 예. 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이빨인데. 자, 요 이빨이에요. 이빨인데 이빨이 다이얼은 요거는 색깔이 좀 그래요. 이건 버리세요. 예. 요거는 이제 저런 게 이제 발인 거예요. 요런 거는 이제 다이아라도 하더라도 하품이니까 이런 건 버리시고. 얘도 질이 그리 썩 좋진 않은데 색깔이 약간 좀 더 맑은 톤이 있으면 좋아요. 버릴까요? 네네. 잠깐, 얘도 이빨 손가락 같기도 하고. 이건 다이아 아닙니다. 나 버리세요. 아, 어, 이거 다이아, 핑크 다이아 하나 나왔네. 아, 이 핑크 다이아. 아, 이쁘네. 아, 이쁘다. 이건 이빨 같다. 이건 싹싹 걷어내면 그래도 한 3캐러 정도 나오겠는데? 지금 16캐러, 15캐럿인데 한 3에서 5캐러짜리 나오겠는데? 요거 이쁜 핑크예요. 요것도 질이 좋은데? 아, 그것도 그러면 같이 한번 이어보시죠. 어, 이거 킹크. 지금 공룡 새끼 머리가 그대로 나. 아, 이거는 그냥 광을 이 눈하고 그게 있는데 그냥 이 자체로 광을 내도 되겠어요.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광을 나면 이쁠 거예요. 요거는 일단 요거 벨트로. 알겠습니다. 이번에 커팅할 때 같이 치기로 하고요. 이건 옥 같은 다이아 같은데. 네, 옷 같은 다이아. 자, 오. 예. 좋습니다. Very good. 야, 이것도 지금 이렇게가 이빨 같이 있고 그런 네. 이렇게 이빨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완전 공룡. 자, 봅시다. 어디 보자. 아, 이거는 옷 같은 다이아인데. 네, 네, 이거는 다이아가 맞고 옷 같은 다이아입니다. 옷 같은 다이아인데. 네. 옷 같은 다이아예요. 찐 것이 약간 쪘어요. 브라운 색깔의 다이아인데 나름대로 이것도 이쁠 것 같아요. 아, 그거 상품 가치가 있어요. 어, 색깔 딱 이러면 커팅해 놓으면 한 20캐럿 정도는 좀 쓸만해요. 178. 오, 이거 좋은 게 나왔다. 이번에 이걸 하죠. 이거 지금 좋은 게 하나 나왔네. 자, 이거 쨍하게 나올 거예요. 오, 이거 진짜 여물다. 아, 아니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인데 어? 잠깐만 안 올라가네요. 오, 이거 다이아 같은 옥이냐 옥 같은 다이아냐. 안 돼. 오?
하늘로 간다. 이것도 다이아 싸우냐? 이거는 다이아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 아, 이건 다이아라고 취급하겠습니다. 이건 다이아예요, 다이아. 다이아가 맞아요. 지금 보여주는 거의 뭐 껍데기 굉장히 뭐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건 다이아고, 이거 다이아 맞아요. 약간 가볍긴 한데 다이아 맞아요. 이거는 뭐제 권한으로 다이아라고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제가. 요거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돼요. 저거 커팅하면 질이 좋아요. 요것도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얘도 엄청 야무네. 와우. 이것도 다이아예요. 투명도는 괜찮네. 얘는 투명도 많이 높네. 야, 이것 봐라. 이건 이제 이게 안에 그것만 없으면 내품을 막 자연스럽게 한번 강을 내면은 또그 색깔도 이쁘게 나올 것 같다. 끌도 이쁘게 나올 것 같다. 이것도 다이아. 요두개 방금 그 색깔 같이 끼워놓은 색깔. 오, 이것도 좋았네. 이거 누가 찾았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요? 오, 질이 좋은 게 나왔어요, 이거. 오, 잘 쳤어요. 오. 오, 이거 지금 약간 보라색이 들어가 있는 투명도 괜찮고, 크랙도 됐지만, 이 안쪽이 조금 하나 나오겠네요. 뭐 진짜 좋은 게 하나 나오고, 확실히 올라가는요. 야무지게 딱 만져지거든. 완벽을. 요거 괜찮네. 요것도 커팅하세요. 커팅하면 색깔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약간 저 은은하면서 이쁘게 색깔이 나올 거예요. 네, 캐럿은 얼마나 올라나? 이것도. 이건 아직 좀덜 쪘네. 이거는 석회암처럼 생겼는데, 모찌인데 약간 덜 쪘어요. 이거는 좀더 익히시도록. 같이 손 감아야 네, 같이 순간 오세요. 같이 순간 오고. 같이 숨겨놓는다는 거. 다 말해가면서 숨겨놓는다는 거. 참. 다 찾아가라 이 말이잖아, 지금. 야, 참.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공룡이들. 149캐럿. 이번에 다이아를 많이 쳐주셨네. 이건 상품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도 상품 가치가 있어요. 요건 아니에요. 요건 상품 버리시고. 이건 브라운 계열인데 색깔이 원래 브라운 계열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거는 색깔이 까만색도 있긴 한데 색깔이 안 좋다. 얘는 버리시죠. 얘는 버리시고. 보이시고, 아이고, 자, 바깥에만 약간 쪘네. 바깥에만 약간 쪘어. 다행히 맞는데 오치라고 보다 녹색 계열이거든. 옐로 녹색인데. 녹색 그린 다이아몬드인데 그린 다이아몬드 종류인데 여튼 뭐 어이? 배터리가 닳았나? 너무 세게 나서 그런 것 같네. 256 쭉 올라가네. 확실히 뭐 올라가는구나. 이것도 다이아 맞춤이란 176 90이 안 돼요. 90이 안 된다고. 아, 89, 89. 그레이드랑 89를 잡아야 돼. 야, 이것도 야물다. 블루 다이아몬드 계열인데 약간 투명도가 약간 좀 떨어지니까 커팅을 어떻게 하냐 이쁘게 나올 거. 완전 돌멩이인데 얘는 완전 돌멩이인데 블루 계열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건 뭐 상품으로 봐야 됩니까? 그것도 상품 가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네.